저는 동시와 동화를 쓰고 있는 장세정 작가입니다. 그냥 어릴 때 책을 좀 읽었던 것 같고 대학에 가서 문학회 활동을 했거든요. 자연스럽게 창작이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주로 산책을 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.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상태로 지나갈 때 제가 겪었던 일들이 좀 정리가 되기도 하면서 아이디어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즉시 핸드폰이나 뭐 수첩에 메모를 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.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니까 저는 아이들 옆에 쪼그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뭔가를 발견하고 아이들이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, 아이들이 또 보장받지 못한 것을 가끔은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,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말이라는 그릇으로 잘 담아내기 위해서 적절한 말을 찾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. 그거 이전에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. 새로운 인식. 그래서 새로운 인식이 비유를 대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늘 새롭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당혹스러운 게 제일 컸지만 그 이후에는 거리 조정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저희가 거리를 두는 것 중요했고 관습적으로 저희가 질문 없이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면서 거리를 조정하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. 지금과 같은 그 팬데믹 시대에서는 제일 약자들이 제일 힘들잖아요. 아이들이 제일 약자인데 이 부분을 좀 기록하고 남기고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. 그래서 그걸 작품으로 써야겠다. 뭐 그래서 코로나19 기록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 같아요. 우리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오카리나나 피리를 불 수 없었어요. 마스크를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북을 쳤었고 그런 내용들을 남겼어요. 그리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므로 해서 얻게 되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. 선생님이 침방울이 튀지 않아요. 야단치는 선생님이 침방울. 그런 내용들도 좀 남기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읽는 것과 함께 조금씩 생각하고 얻게 되는 것들도 썼습니다. 예술로 기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쓰고 싶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걸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가들이 자유롭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. 이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작가들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거든요. 그렇지만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나 그런 희망이 있다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의미 있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또 여러 기관에서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